쿵쿵 다가온 여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지면을 달구면서 기온이 30도까지 다다랐는데요. 당분간 초여름 따위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여러분은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여름을 보내는 피서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운동 많이 하고요. 땀 많이 흘리고 그냥 찬물을 샤워하고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정말 피서법이라고. 여름이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뛰어놀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기후 때문에 너무 기온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면서 건강도 챙겨줘야 되는 하나의 조금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돼서 좀 아쉬워요. 계곡에 가서 산불에 발맞추고 뭐 수박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인원이에도 바다겠죠? 네. 많이 준비해야겠어? 나에게 여름이랑 정렬의 계절? 밖에 잘 더우면 안 나가고 집에서 눈뜨거 피하고 수시로 빨래하고 뭐 퇴소하고. 아, 저는 여름을 피하기 위해 항상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려고 노력을 하고요. 노래에도 태양을 피하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좀 계곡이나 좀 시원한 데로 놀러를 가가지고 제 몸매 자랑도 하고. 원래 삼계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복, 말복 다 챙겨서 삼계탕 먹을 거고요. 일단은 뭐든 잘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는 방법 모두들 하나씩 있으시죠? 여름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보양식이나 피서법으로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